스니커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저의 영상들에 이제 리플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옛날에는 리플들을 많이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사실 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게도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고요. 리플이 많아졌어요. 죄송해요. 근데 다 읽고는 있거든요. 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께서 와디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작년에 직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말초 신경염이라는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손 발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후유증인데요. 손은 그럭저럭 견딜만한데 발도 양말도 못 신을 정도로 심한 편이라 1년 동안 슬리퍼밖에 못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이프의 임신 소식과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신발을 다시 신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맨발에 신어야 해서 최근에 아디다스 튜블러 섀도우를 싸게 구입해서 신어보고 있는데 견딜만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화감이 좀 낙낙한 신발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발볼이 넓고 발등 높이가 높은 편인데요. 맨발에 신을 만한 니트 재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야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길어졌네요. 이해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김신지님께서 장문의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걸 읽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아 참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뭐 한 번 얼굴도 뵌 적 없고 사실 마음이 좀 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직장에 꼭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남의 얘기 같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이를 두 명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꼭 다 나으시길 바라겠고 아내분도 꼭 순산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가장 쿠셔닝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맨발로 신을 수 있는 플라이니트 재질을 본인 사이즈에 맞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신으시기 바라겠고 아마 김신지님이 마지막으로 네 드리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리플을 위해서 왜냐면 이걸 또 의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막 그렇게 글을 자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많이 쓰실까봐 김신지님을 마지막으로 이런 신발 증정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오늘의 신발 또 재밌게 시작해야죠. 네! 오늘의 이 영상은 컨버스 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찬이라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발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신발은 언제나 웰컴입니다. 컨버스 코리아 감사하고요. 어떤 신발인지 다 이거 케이스 보면 아시겠죠? 네, 굉장히 유명한 로고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로고는 알아두시면은 좀 괜찮아요. 그냥. 나 이거 알아 라고 어디서 그냥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이 로고는 바로 청담동에 있는 텐골소꼬모라는 텐골소꼬모 서울의 로고입니다. 근데 텐골소꼬모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해요.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제가 런칭 파티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니. 와 진짜 참 오래된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텐골소꼬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위축되고 되게 세련된 것 같고 이래서 좀 들어가기가 꺼려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가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안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메뉴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시고 가격 같은 거 부담 좀 안 되시면 한 번쯤 가서 뭐 드셔보시는 것도 차 한잔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쫄지 않음을 위한 이 내공 쌓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텐골소꼬모도 가보시고 되게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보시고 옷도 구경하시고 뭐 차도 한잔 하시고 브런치 같은 거 드시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주년을 맞아서요. 척 세븐이라는 이 모델과 함께 10주년 모델이 바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 years 그리고 사람들 4명이 춤을 추고 있고요.
텐골소꼬모 서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텐골소꼬모는 아마 이탈리아에 있는 편집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에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같이 섞여서 런칭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컨버스가 텐골소꼬모 서울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속지예요. 저 이런 속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 박스 안에와 이 속지까지. 이 텐골소꼬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음악, 예술, 뭐 요리까지 전부 모든 복합적인 문화를 더 좋은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스토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디자인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썼을 줄이야. 그래서 여기 컨버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속지와 박스 내피까지 이렇게 서랍식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빼지는 않을게요. 신기한 점은 어느 쪽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가 굉장히 두껍고 좋으네요. 자, 일단 뭐 속지는 속지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 신발은 제가 뉴스로 옛날에 접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척70이라는 모델인데요. 글쎄요, 척 테일러와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컨코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척 70 OX Parchment Garnet Egret. 그냥 척 70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이즈는 9.5 사이즈 280이라고 되네. 이 9.5가 75인데 여긴 또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겉감은 면 100%, 안감 면 100%, 밑창은 고무 100%,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컨버스 코리아에서 가져왔고요. 컨버스와 나이키와는 같은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저의 구독자라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제 채널의 70%가 구독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운동화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한 5만 7만 넘으면 먹방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맛집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운동화만 하기도 너무너무너무 바빠요. 자! 특이할 만한 점들만 몇 가지 찍어드리고 바로 착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끈은 우리가 일반적 척 테일러에 들어있는 일반적 끈은 되어 있는데 자, 요 예쁜 플라스틱 배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텐골소꼬모 서울의 로고고요. 텐골소꼬모의 로고고 요것은 신발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컨버스라고 쓰여져 있는 플라스틱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이쪽에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10 years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0년이 됐다는 얘기죠. 네, 10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반대쪽을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은 베리에이션으로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텐골소꼬모 그리고 운동화 그림 그리고 컨버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바로 텐골소꼬모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이 글씨체 또한 텐골소꼬모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글씨체가 되겠죠? 자, 밑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척70이라는 이 제품명이 굉장히 쿠셔닝이 좋아진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기만 해도 척 테일러보다 월등히 좋은 지금 쿠셔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말 맨날 똑같은 거 신는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산타크루즈라는 브랜드가 호주에서 사왔어요. 산타크루즈라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에서 만든 양말입니다. 근데 패키지로 팔아가지고 한 8개 정도를 세트로 샀어요. 다른 색깔. 그래서 양말이 좀 비슷비슷하다고 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양말 신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또 항상 새 양말을 신으니까 여러분 너무 지저분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얼굴 생긴 게 지저분하다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성격까지 지저분한 거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신으니까 그렇죠. 이 플라스틱 태그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나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자, 이게 바로 옛날에
그 컨버스 말고 그 탱골 소코모랑 빅뱅이랑 같이 티셔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마도 피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전이니까 빅뱅의 뭐 지드래곤님께서 디자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때는 막 옷핀 같은 게 꼽혀 있었는데 아까 리뷰할 때 놓쳤네요. 요 뒤에도 탱골 소코모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네, 예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떨어졌네. 이 쿠셔닝이 뭐 운동을 막 오랫동안 할 만한 쿠셔닝은 아니지만 일상화로도 충분히 쿠셔닝이 좋다. 되게 괜찮네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척 테일러 척 70 탱골 소코모 10주년 특별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나요? 귀염귀염하고 특이특이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에 19일날 발매했으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의 기준으로는. 근데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척70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고 이 쿠셔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컨버스가 올해부터 가격을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탱골 소코모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발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후지지 않다. 그래서 신발도 예쁘고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를 해보시고 아니라면 또 패스를 하고 다른 신발 기다리시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예쁜 제품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나왔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